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7일 오후 2시 4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4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보실게요. 차트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상황도 좀 좋지 않고 오늘 보니까 뭐 2%대 좀 하락을 했네요. 네, 2%대 하락을 하고 전기전자 섹터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수급적인 상황에서 좀 하락을 이제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상황을 이제 보자면 빨간색 지지선을 통한 이제 우상향 지지선을 좀 이제 하향 이탈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지지선에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지지선인데 요 지지선은 이제 지지 반등을 이제 반발 매수세로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요. 만약에 요 62만원 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요 다른 밑에 여기까지도 54만원 선까지도 다시 이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해도 또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일단은 지금 당장 수급이 좋지 않아서 지금 그런 것일 뿐이지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은 이런 식으로 하반 경직 그리면서 밑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내지는 없잖아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을 해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제 이따가 또 이제 기본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때 한번 이제 고점 한번 찍어 주다가 이때 이제 하향 이탈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 받다가 또 이제 기간 조정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그래도 좀 계속해서 국소적으로나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이런 것도 없으면 그냥 아예 훅 빠졌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삼성 SDI가 왜 아까도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좋냐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이거 삼성 SDI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전기 배터리죠. 전기차. 일단은 이 전기 배터리가 산업 사이클을 탄 건 맞아요. 산업 사이클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완숙기 및 세태기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일단은 전기차 관련 섹터는 이제 한 여기에서 한 여기쯤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SDI 매출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유럽 시장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헝가리 시장에서 헝가리 공장이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익분기점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문 발주가 있을 때마다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이 된다 이제 그 소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따돌렸습니다. 중국 기업들 전기 배터리 이기겠다고 막 이렇게 많이 이제 덤비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이겼어요. 그리고 1조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헝가리에 이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거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해도 된다라고 이제 시장적인 조사가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굉장히 밝다. 하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 SDI를 하면은
기존의 완성차들 업체들하고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완성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수소차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이제 석유화학 그런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이제 엔진 출력을 하는 건데 전기배터리는 그냥 전기배터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 기술, 이 전기배터리 그냥 그 엄청난 무게 고철을 움직이게 하는 마력을 만들어내는 전기배터리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성능이어야 되고 고안전성이어야 되겠죠. 얼마나 전기 출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어요. 그리고 넘어야 할 기술적인 장벽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데 이런 전기만 다루던 기업들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화석연료 만들던 회사들이 어떻게 이거를 감히 비비기나 하겠어요. 하려면 콜라보를 하는 게 맞지. 콜라보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 기업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기간 동안 콜라보한 업체들은 그냥 이만치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기술 개발해버리고 얘네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기술 개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전망이 정말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매도 상황 보시면 5월 3일 이후로 이제 재개가 된 이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뭐 4%대 5%대 되고 있는데 이만큼 네임드 코스피 종목치고는 그래도 뭐 이 정도 공매도는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매도의 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요쯤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의 장상황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슈 종목이나 시황 분석 예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